안녕하세요. 노바바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. 오늘 간만에 눈이 좀 왔습니다. 원래 그눈 예보가 없었는데 간밤에 눈보라가 엄청 치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. 그온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한 1, 2cm 한요 정도 쌓인 것 같아요. 차가 다니려면 아무래도 시골길 여기까지 보통 제설차가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큰 길까지 나가는 도로 정도는 저희가 치워야 되는데, 이거 뭐 눈은 치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자, 요 녀석을 사용합니다. 이 치파렐리 요게 보통 이제 농번기 때는 이제 농사용으로 뭐 방제하거나 뭐 영양제를 뿌린다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쓰이죠. 근데 겨울에는 사실 별쓸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기름 다 빼고 그 남아있는 연료 다 태워서 이제 보관하기 마련인데,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눈을 치워야 되는 상황, 요 상황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, 요게. 그래서 예전에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봤는데요. 어쨌든 요거 어떻게 치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뭐 힘들지 않죠? 직접 뭐 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눈썹으로 눈을 밀어낸다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편합니다. 단지 뭐 휘발유를 조금 써야 된다 뭐이 정도 되겠습니다. 뭐 치파렐리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지만 혹여나 집에 이런 게 있는데 눈이 왔을 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어쨌든 뭐 이런 방법도 있다. 요 정도만 알아주시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큐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